그런데 이젠 진짜 더 이상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계속 참으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도 나고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되고 얼굴이 좀 노래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겨우 9살인데 변기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30분 정도 있고요. 이제는 화장실 들어가기가 진짜 무서워요. 아이고. 저번에 우리 집에 믿음명아 친구가 놀러 왔는데요. 믿음명아가 화장실 가서 계속 안 나오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이야. 심각하네. 야, 이게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의 결벽증이 좀 있어서 밖에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밖에서 일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가 좀 참다 보니까 정말 변비가 올려가지고 믿음아, 너 아무튼 아빠가 좀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참으면 안 돼. 그걸 참으면 그래요.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거야. 마음고는 뭘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고는? 저는요, 엄마가 저한테 고자질 좀 그만하라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고자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너 고자질 많이 하거든? 아니거든. 마음군이 어떤 고자질을 해? 제가 무슨 작은 실수만 해도 바로 엄마한테 가서 다 이루고요. 얼마 전에도 붕어빵 촬영장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저 멀리서 PD 아저씨가 오니까 엄마가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바로 마음이가 PD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PD 아저씨, 아까 전에 엄마가 PD 아저씨 보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눌렀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해서 엄마 얼굴 빨개졌어요. 그래요. 아, PD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야, 너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집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그 엘리베이터가 투명이잖아요. 네네. 다 보이잖아요. 그 마침 또 그 타이밍에 또 이 피디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영 씨하고 피디하고 문제가 없는데 어머니요. 애기 엄마하고 피디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 예. 그거 같아요. 뭐 아이들 불량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저희 집사람하고 사이가 나쁘고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야 돼. 저하고는 사이가 좋은 거예요. 야, 마음아, 너 그러고 보니까 너 그때 왜 그거를 왜 저희 피디 선생님한테 왜 얘기한 거야? 왜냐면요. PD 아저씨랑 같이 타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엄마는 그 엘리베이터 버튼 이렇게 눌러서 문이 닫혔어. 그래요. 그런 거가 권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은 분도 그 은나를 참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은나 했어요? 아니요, 한 번만 했어요. 안 했어요? 가서. 누구 와? 30분에 와. 저기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집에. 아, 여기서 못 보지. 아, 여기서 못 보고 집에 가야 된다. 여기 비례 있어.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노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여기서 놨는데요. 휴지 그거 꺼내고 물 묻히고 똥 싸고. 고자질 좀 하지 마. 고자질 좀 하지 마. 고자질이야. 고자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아빠 베개. 누구죠? 유빈. 아, 유빈 양. 아빠 베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절대로 만지지 못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아빠 베개예요. 제가 저번에 아빠 베개를 베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빠가 베개를 쑥 빼시면서 유빈아, 아빠 베개 눕지 마! 이랬어요. 그래요? 아, 제가 예전에 붕어빵 처음 나왔을 때 그 먼지 공포증이 좀 있다고 얘기했고 많이 좋아졌었어요. 근데 문제는 벽에만큼은 좀 맨발로 막 짚지 말라 이거 했는데 그날도 나가서 이제 먼지 막 쌓여서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이제 누워서 제가 뺐는데 그걸 이제 좀 그랬나 봐요. 아빠 베개가 내 머리보다 더 더럽잖아. 아빠 베개 색깔은 노란색이면서. 그게 문제인데. 아직 안 맞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머리에 좀 유분이 많고 또 엎드려서 자면 좀 침도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벽에는 황금빛이긴 한데. 혹시 근데 유빈아 누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아빠 거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더러운 게 안 생겨. 아니야, 그거 더러운 거 맞아. 엄마가 저번에 아빠 베개에 자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 얼굴에 뭐 났다고 그랬어. 그런 게 왜 남의 베개를 비냐고. 자기 거 베야지. 혹시 머리카락이 여기 노란색 보이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 이건 이제 다른 건데. 어떻게 한 거야? 오늘 아저씨는 있잖아, 나갈 땐 샤워 안 해도 밤에는 항상 샤워하고 자.
근데 그게 이제 또 유분이 차기 때문에 반질반질해지기도 하는 거지. 기름.